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과콜라TV입니다. 최근 응애의 발생 주기가 보름 이상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온기를 응애는 상당히 좋아합니다. 아울러서 장마철에 한 20일 이상의 장기 비가 오게 되면 약을 치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약을 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응애는 자꾸 산란하게 돼 있고 아울러서도 확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초기 방제를 철저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응애 발생 속도가 상당히 빠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최근에 실제 사과과수원, 복숭아과수원을 다녀보니까 이미 가해가 심해서 탈색이 이루어진 그러한 과수원까지 제가 특히 이제 이 하단부에 있는 잎사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응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특연하게 이렇게 눈에 띄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또 흡지가 많은 나무, 이 흡지 쪽에서 증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예. 흡지에서 밀도가 상당히 높은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오늘 응애가 상당히 우려가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올해 낮 기온이 봄철에 상당히 높았었는데 그로 인해가지고 응애의 그 증식 속도가 빨라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한 세대가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밀도가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응애에 대해서 한번 그 세밀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현장까지 모셔가지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현장을 예. 다니시면서 예, 예. 한번 세부적인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갈수록 응애 잡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원인이 어디 있다 생각하십니까? 우선 기후변화가 원인이라고 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더운 시기가 상당히 길어졌고 또 건기, 우기처럼 한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기간이 길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응애가 번성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서 예. 응애 피해가 점점 증가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숭아에 네. 이미 예. 이 잎의 개체수가 예. 알부터 성충까지 예, 예, 맞습니다. 100마리가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다. 딸린 봉다리에 싹 다 그렇게 있으면 그게 얼마겠어. 그게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한 이파리에 알, 약충, 성충이 한 100마리씩 있어요. 뭐 전국에 다녀보시니까 현재 응애 발생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년에 비해서 이 발생 속도가 빨라진 건 확실히 느껴집니다. 예. 예,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여러 가지 정보 수집을 해본 결과 그 낮 기온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클이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그만큼 기하급수적인 그러한 증폭을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관계 전박이 응애. 그렇습니다. 그 응애 생활상은 어떻습니까? 가장 큰 차이점은 그 월동태가 다릅니다. 사과응애 같은 경우에 기부 쪽에서 알 상태로 이제 월동을 하고요. 예. 개화기를 시점으로 해서 부화를 해서 활동을 시작을 하고 전박이응애 같은 경우에는 성충 암컷으로 월동을 하죠. 예. 그래서 월동 위치는 뭐 다양한 위치에서 월동을 하는데 대부분 요 나무 아래쪽에 나무 아래쪽에 예, 잎이라든지 예, 잡초라든지 잡초 예, 예. 이런 부위에서 월동을 하고 예. 또 최근에 확인해 본 결과 요와 같은 좁이 틈에서 아, 예, 좁이 월동을 틈에서 하고 예. 그 좁이 틈에서 이제 월동을 하는 경우도 많이 관찰이 되는데 예. 이와 같은 경우에는 기계율을 살포할지라도 방제가 어렵지 않나. 이거는 뭐 약이 들어가겠습니까, 그죠? 예, 틈속 숨어 있는데. 예. 그래서 전박이응애가 사과응애에 비해서 오히려 방제가 더 힘들다.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을 합니다. 확산속도 빠른 거 그죠? 네. 풀약을 마시지 않습니까? 네. 특히 뭐 바스타, 예. GAP 기준 등록된 거. 지금 이게 풀약을 뿌린 모습인데 이제 이 보니까 네네. 흡지나 풀 보니까 예예. 이 뿌리고 난 다음에 흡식체가 없다 보니까. 예. 지상으로 이동을 하죠. 그렇죠. 전박이응애는 예, 예. 이동하는 소요 시간 한 며칠 걸립니까? 그 전박이응애 같은 경우에 뭐 사과응애도 마찬가지고요. 이 거미과에 속하기 때문에 거미줄을 예. 내서 예. 순식간에 바람을 타고 예, 예. 사과나무 위쪽으로 이동을 한다고 보셔도 예,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현장 필드에서 보면 보통 한 3, 4일 정도 예. 소요되는 걸 알고 이와 같이 재수세 뿌리고 난 다음에 대략 3, 4일 후에 예. 지상부에 예. 해당 전문약을 방지하도록 예. 그리고 권장을 드리고 있는데 예. 효과적입니까 어떻습니까? 3, 4일 정도면 뭐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들이 이제 올라가서 정착을 하고 예. 예, 이동은 빠를지라도 정착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소요 시간을 고려했을 때 3, 4일 후에 살포하는 것은 효율적인 방제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응애 이 암컷 성충이나 이제 순놈이 교매하면은 네. 이 산란 속도는 어떻습니까? 산란 수는 어떻습니까? 한 마리가 100개의 알을 예, 산란하신다고 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미를 해가지고 네. 100마리 알을 산란하고 예. 그 산란이 다시 어른 벌레가 되기까지는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생육 적온일 경우에는 일주일 이내에 예. 성충까지 성장을 해서 산란을 시작합니다. 엄청난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야 심각하네 그죠? 예, 예. 더군다나 지구온난화 이 날씨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응기가 좋아하는 온도 아닌가요? 그렇죠. 공기, 비 없고 예. 온도 높고 예, 공기 좋아하고 네. 응기가 있는 없는지 잘 몰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때를 놓치게 되면 심각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이 사과 잎사귀 모양을 봤을 때 예. 100% 약액을 묻히기가 정말 힘듭니다. 100% 예. 맞게 힘들죠, 사실은. 예, 예. 예. 응애약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골고루 묻히느냐가 약효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예. 이 나무 수관이 복잡해지기 전에 그렇죠. 예, 효과적인 약을 살포하는 게 그만큼 또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기 방제를 잘 해야 된다. 네. 초기 기선제압을 하라. 예, 맞습니다. 예. 한 마리가 100개의 알을 낳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초반에 한 마리를 더 잡는다는 게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야, 100마리의 이 알을 산란한다. 네. 일주 동안에 예. 다시 또 은어벌레 돼서 또 예. 반복되고 예. 이 시기에 어느 예. 부분에 관찰을 하면은 우리 응애를 쉽게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까? 뭐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하단부부터 응애 피해는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 이 하단부부터 그러니까 관찰하라. 예, 하단부부터 서식을 하면서 밀도가 확보되면은 상단부로 이동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리고 또 가지를 봤을 때 이 기부 쪽에서 밀도가 형성이 되면서 외부 쪽으로 확산이 된다. 네. 아직까지는 하단부 내지 기부 쪽에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이 안쪽, 수관부 안쪽에 있는 나뭇잎을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잎 앞면과 뒷면 중에 네. 어느 쪽에 보착력이 좋습니까, 응애가? 그 전박이 응애 같은 경우에는 주로 뒷면에 많이 서식을 합니다. 아, 뒷면 쪽에 예, 많이 서식하게 되어 있다. 예, 그래서 윗면을 살펴보시는 것보다는 예. 이 뒷면을 예. 예, 섬세히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다. 작년에 응애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죠? 예, 작년에는 예, 엄청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 응애가 눈에 잘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아하. 그러면 응애가 최초 발견 시점이 언제부터 본인이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게 뭐, 내가 인지할 때는 많이 늦은 거 아닌가요? 예, 근데 내가 한번 이거 예. 한 마리 두 마리 봤다 이러면 예.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다 확산이 됐다고 보면 아, 결과적으로 내 눈에 예. 한두 마리 보였다. 그럼 확산이 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다라고 예. 판단하시네, 그죠? 예. 확산이 그래서 다 됐다고 사전 초기 맞다. 제압이 중요하다. 예. 이거 말씀이네요. 예. 그래서 올해는 이게 오늘 현재 보시기 어떻습니까? 안적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안적. 현재는 큰 문제 없다 예. 그래 보시는가요? 안적은 보이는 게 안 보입니다. 아직 안 보여요? 예. 아, 아까 전에 예. 저 우리 뿌리 부분의 흡지 부분 보다 예. 올라와 가지고 기부 예. 안쪽 부분에 이런 어린 잎이라든지 이런 예. 잎을 세밀하게 관찰해달라. 예. 이게 지금 응애가 없나 모르겠네. 가까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응애가 없는 걸로 이 보입니다. 보니까 입 뒷면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제가 봤을 때 깨끗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예. 철저히 이제 방제를 해결했습니다. 응애가 많으니까 예. 어떤 나쁜 점이 있습니까? 이게 응애를 먹었다 하면은 첫째, 이 사과가 깔이 안 납니다. 깔. 아, 착색이 안 난다. 예, 착색이 안 되고. 모든 과일이 다 비대가 안 돼. 아, 연배 비대도 아주 불량하다. 네, 비대가 불량이고 모든 게 꽃은 나빠지고. 꽃이 모든 게 한 번 먹었다 하면은 예. 그 이듬해에 이게 좋지 않습니다. 아, 좋지 않다. 예. 아, 금년도는 어떤 응애를 쳤습니까? 예, 지금 뭐 나오는 거 인시표라고. 인시표. 예. 인시표. 그걸 언제 방지하셨습니까? 이게 한 3일 정도 됐습니다. 3일 됐습니까? 예. 아, 응애가 육안에 관찰되거나 안 되거나 예. 하도 겁이 나가지고. 예. 미리 사전 살포했다고 말씀이에요? 네, 지금 사전에 지금 한 3일 정도는 지금 응애 이제 많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지금 미리 쳤습니다. 아, 소식을 듣고 네. 다른 지역에 발생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네. 혹시 겁이 나서 미리 살포하셨다? 네. 착과량은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 현재 열매의 어떤 현재 보이는 거는 네. 아, 과일 비도 상당히 좋습니다. 착과량은 뭐 예년보다는 덜한데 적게 달렸다 야, 그 말씀이에요? 적게 달렸는데 그래도 뭐 눈에 보이는 거는 대략 대가는 나을 것 같아요. 아, 보이는 거는 굵다. 네. 그 제가 이 가수원을 이렇게 보니까 예. 전체적으로 많이 우거지지 않고 도장길 다 따신 망이네. 예. 다 따셨네 보니까 그죠? 예, 아, 다 따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 하늘이 잘 보이고 방제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예. 철제 도장길 먼저 제거를 해야 되겠네요. 도장길 다 따야 예. 되죠. 그리고 약이 들어가죠. 햇볕 들어가고. 이 작년에 도장길을 미리 못 땄다는 게 이게 응애가 아주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미세 곤충인데다가 예. 개체수도 많은데다가 약재가 피부에 직접 맞거나 그렇지. 또는 이 안쪽 이파리에 약이 예. 묻어 있어야 뭐 그걸 흡집하든가 죽는데 안 묻으니까 안 죽는 거죠. 이게 지금 올해는 이제 헌에게 이렇게 예, 잘 해놓으셨네요. 헌에잖아요. 그 제가 밑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예, 아 상당히 많이 뚫혔습니다. 예, 상단부가 햇볕이 상당히 밑으로 잘 내리꽂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관 아래 부분에 대략 70% 이상의 하늘 햇빛이
도달돼줘야 좋은 생육 환경을 우리가 유지할 수가 있다. 지구 온난화 문제, 또 네. 온도 문제. 네. 그다음에 수질 pH도 예. 응애 어떤 발생 증가, 약효의 예. 어떤 감소 부분에 상당히 차지하는 게 크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pH 7.0 이하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예. 합성 화학 농약 같은 경우에 알칼리성에서 그 가수분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예, 그러한 물을 이용해서 약의 살포액을 만들 경우에 예. 약효라든지 지속력 관련해가지고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계통의 농약, 네. 그걸 연용 살포하는 것도 네. 약효 감소가 많이 되죠? 당연합니다. 같은 계통의 약재를 살포하시면은 다들 아실 거예요. 저항성 문제. 네, 개체수가 많이 밀도가 증가되기 때문에 예. 그 이후에 약재를 살포했을 때 그 방제 효과가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그 저도 한두 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네. 우리 농가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인시표. 네. 인시표라는 그 약재가 예. 국내 처음 나온 약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올해 첫 출시가 됐습니다. 현재 그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국제적으로 예, 많이 사용하시고 거기에 대한 예, 피드백도 많이 주시고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 좋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아, 응력이 내성이 자주 오기 때문에 약이 예. 현장에서 이 처방하신 분들도 예. 방지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말씀드리고 물론 당연히 우리 가원주들께서도 고생 네. 많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 인시표는 확산성 네. 또는 그 부착력 네. 그다음에 알부터 예. 성충까지 예. 원활히 다 작동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 다 예, 만족하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특히나 인시표 같은 경우에는 알에 대한 그 부하 억제 효과 그리고 이 식물체 표면에 부착해서 장기간 보존되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쪽으로 이동하는 응애에 대한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응애 발생을 억제시킬 수 있는 수단이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응애 방제를 위해서 이것만은 우리 가수원에서 꼭 해달라.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잎사귀 100% 맞추기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최대한 약액이 모든 잎사귀에 묻게끔 그렇게 살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응애 방제는 특히나 그 부분을 유념하셔가지고 약재를 살포하실 때 그 방제기 속도라든지 노즐의 분사량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조정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100% 각각의 예, 약액이 묻게끔 그렇게 살포해 주시는 것을 진짜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과콜라TV였습니다.